누군가에겐 아름답기만 한 바다는 누군가에겐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물질을 하다 잠깐 쉬러 나온 해녀들을 만났습니다. 싱싱한 자연산 전복. 하지만 요즘 바닷속 주인공은 따로 있답니다. 이게 보라성게. 보라성게라도 하고. 이거 보라 핀다잖아 다. 산란기를 앞두고 있어 알이 꽉 찬 보라성게입니다. 이게 제일 맛있어. 이거 여름에는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게 없어. 전복보다도 이게 더 맛있어. 네. 해녀들을 따라 바닷속으로 가봅니다. 들어갈 때마다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고 풍부하게 내어주는 고마운 바다. 그 넉넉한 품을 잊을 수 없어 해녀들은 바다를 떠나지 못합니다. 모두 경력 50년 이상인 베테랑들. 운이 좋으면 문어나 광어를 잡기도 하지만 욕심부리진 않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돌아오는 게 물질이니까요. 바다 바로 앞에 해녀들의 작업장이 있습니다. 보라성게는 수분 함량이 많아 금세 상하기 때문에 손질을 빨리 해야 합니다. 노란 거는 알이고, 요 까만 거는 내장이고, 내장을 다 치러내야 돼. 날 뜨거니까 이거 오래 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신선하게. 네 명이 일을 분담하니 그나마 수월합니다. 손발 맞춰 같이 일한 지 30년. 이제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랍니다. 해녀들의 여름엔 늘 보라성게가 있었습니다. 곱게 썰어라. 그거 비싸지? 맛있게 썰어야지. 야, 오늘 재수 나쁘게 나한테 걸려와가지고. 물질하다 운 좋게 잡은 가자미가 점심상에 오를 모양입니다. 바다에서 어부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회에 고추장을 넣고 비벼먹었던 물회. 여기에 해녀들은 갓 잡아온 성게를 올립니다. 성게 자체가 달잖아. 달기 때문에 얘를 물에 해가지고 얘를 넣으면 이제 우리만의 비법인기라. 여름에 먹는 음식은 맛있어. 물회가 최고지. 응. 그렇게 내 저 서울서도 옆방 물회 다 오지. 제주도서도 우리 물회 왔다가 아, 이거는 미나 두들겨가지고 잠옷을 하잖아. 아이고 맛있겠네. 일 마치고 먹는 밥맛은 늘 꿀맛이죠. 물회 한 그릇에 더위도 싹 달아납니다. 입이 얼얼한 게 입이 얼어가지고 말을 못 하겠다. 너무 시원해가지고. 우리는 얼어가 다 먹으니까. 우리가 다 먹으니까 많이 먹으려고. 식당에는 이거 비싸갖고. 먹어야지 사도 먹는데 먹어야 일을 하죠. 이게 이제 밥심으로 산다. 밥심으로 한다 밥심으로. 요리가 먹으면 더 맛있대.
그런 게 있잖아. 말아가 먹어봐봐. 밥이 보약이라 하던가요? 성기의 물회가 해녀들에게는 여름 보약입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시원해요. 따라오세요. 아, 이렇게 추운 곳이에요. 여름을 더위도 안 먹고 잘 보내라.